파이프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People,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를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커스터머를 불러와서 People이라고 하는 곳에 담죠. 아이덴티파이어에 담고 그런 다음에 이 People을 다시 Order라고 하는 Orders for Customers라는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그 리턴 값을 Orders에 담고 그것을 다시 여기에 또 담았어요. 세일즈 텍스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그 리턴 값을 텍스에 담고 그 텍스를 다시 프리페어 필링 파일링이네요. 필링이 아니라 파일링즈의 텍스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또 파일링을 우리가 리턴 값으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차적으로 뭔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RxJS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어떤 RxJS 그런 메커니즘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걸 작성할 때 이전에 공부했던 에피소드의 문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그죠? 안에 있는 거, 제일 안에 DB customers 해서 여기서 리턴 되는 것을 orders for customers 가 되고, 그죠? 리턴 되는 값 위에 전달하고, 그 또 리턴 값과 2018을 합쳐서 sales tax에 전달하고, 그죠?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을 다시 prepare filing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것은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아마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이런 파이프예요. 보시면 기호 버티컬 바가 있고 다음에 앵글드 브라켓이 있잖아요. 앵글드 브라켓이 없고 버티컬 바만 있으면은 이게 유닉스의 파이프 오퍼레이터, 리눅스나 혹은 애플이나 요즘 우리 터미널에서는 윈도우 터미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파이프 오퍼레이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값이 여기로 전달되고 그 결과값이 여기로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주위에서 볼 부분은 뭐냐니까 아규먼트로서 명시하지 않아요. 명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죠? 편리하죠.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컴퓨터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기술입니다. 우리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최초로 등장했던 기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이 기술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렇게 들어와서 활용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활용도가 그야말로 보편적인 수준에 이르는기까지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가장 오래된 기술이 역사 가장 오래된 기술이 실제 보편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정말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기술입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이 기법을 쓰고 일반적인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지난 한 30년간 전 세계의 코딩 세계를 지배하는 바람에 이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더랬어요.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좀 대중화되고 붐을 일으키면서 마침내 이런 아주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자바스크립트에도 들어가고 타입스크립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어떤 펑션에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쓰면 됩니다. 리스트는 밸류예요. 밸류, 파이프, 다음에 펑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밸류가 디오는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F는 이렇게 되죠. F value AB가 됩니다. 그죠? 요 구성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Value가 맨 앞에 옵니다. 또한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어디로 가느냐니까 2018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2018 앞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sales tax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은 prepare filing의 argument 유일한 argument죠. 그럴 경우에는 가로를 아예 빼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빼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재밌죠. 너무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역사 가장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졌던 기술이에요. 뭔가 좀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하나를 지워야 되겠네요. 그죠? 실행하면은 1에서 10까지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여기로 전달되죠. 전달되고 다시 이것이 여기로 전달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1에서 10까지의 값들이 이렇게 리턴돼서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기법들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앞으로 우리가 코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기술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파이프 오퍼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